5월 봄비에 때아닌 물난리를 겪은 평창 대관령 지역. 올림픽 시설물이 하천 물길을 가로막은 인재였습니다. 침수 피해 일주일. 마을엔 피해 흔적이 그대로입니다. 집 구석구석엔 진흙이 쌓여 있고 가재 도구들이 여기저기 나뒹굽니다.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보시는 것처럼 집 내부 청소조차 안 된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. 침수 피해를 입은 집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.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의 피해 조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 힘들지. 뭐 하나 드러내도 이런 거 하나 드러내시면 내가 우리 집사람 댓글 끌어냈는데 이거 지금 물먹 엄청 무겁습니다. 들어보시면 알지만. 네. 조직위 측은 조만간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0일까지는 주택 복구를 끝낼 계획입니다. 다만 피해 보상 범위가 변수입니다. 조직위가 산정한 피해액 외에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. 우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가옥을 모두 정비해서 주민들께서 피해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피해 복구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며 대관령 주민들의 한숨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.